데비스 타워는 내셔널 마뉴멘트예요. 그러니까 국립공원이 최상위에 있고 그 다음에 마뉴멘트는 그 바로 아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그 국보 있잖아요. 뭐 국보 1호는 남대문이고 뭐 보물 메터는 뭐 동대문이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도는 다 같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에 등급을 이렇게 정해놔서 미국에는 국립공원과 그 바로 밑에 National Monument 그리고 또 그 밑에 단계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국가관리 그러한 공원 기념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뉴멘트는요 국립공원이 되기는 약간 어딘가 조금 부족하고 규모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놔두기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존을 해야 되는 곳이고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 내셔널 모뉴멘트 기념지로 정해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지리산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그런 국립공원이죠. 그리고 그 아래 단계에 또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립공원보다는 훨씬 그 윗단계에 있는 곳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또 옐로스톤님들 다시 가야 되겠네요. 그쪽에 그 다이노사우루스 그 공룡 박물관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람에 내가 거길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데 몇 곳을 또 소개해드렸어요. 노인들한테. 세가 많으신 부부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야. Yeah, I'm, this is my hobby. Yeah. 이제 곳곳에 쉬어가면서 여기를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에 그 암벽 등반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려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자, 이렇게 놓고 봅시다. 옛날 예측 생각나지. 70년대 초중반에 내가 암벽 등반 하러 다닐 때 그때 생각나죠.
said here. They're fine. Oh, come in over here. Come in over here. It's easier. No more. That way you can put your back against. Yeah. Put the back against the back. Yeah, no problem. Thank you. Take a relax. It's a dizzy issue. It's a dizzy issue. Yeah. Oh my God. I have no balance when I look up. I shouldn't be here. More over there. Yep, it sure is. It sure is. I see him moving around. Pretty cool. Looks like he's trying to swing up on something. Oh, would you love to do that? You know, my whole brain goes, why? Yeah, you know? Yeah, really. Why? Oh my goodness. Way up. Some, I don't know how that guy got there's all some over on there. The right, and then there's some way up high. Up yes, I see him or her. Or I could see that person. Did you see the other ones over there? Mm-hmm. How many guys up there? Three guys, right? Three, five. And then there's two there. There's two on the other side too? You can see over just a little bit. Just middle part of it. Yeah. Oh, I saw that. Okay. There's I got one you. Above, I got you. Above that. Yeah. That's a two-person in it. Yep, guy in a purple shirt. The one all the way up. Oh, and I see. One between the white guy. And I see. I didn't shirt. Know about that. Guy in a purple shirt. Well, about halfway between the guy with the white shirt and the top. I see. Maybe a little above. I see, yes. One, two, like in the other side. No, thank you. Looks like part of one's going to fall. Hi. Hi. There. We're all checking out those climbers up there. Oh, he's on top of that pillar. Yeah. Up the fang last one? Five? Ich habe aber eins. Wo sind sie? Da oben. Oberste Drittel. Zwei weiße Punkte. This guy. 여기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쪽이 그 가장 깨끗하게 보이는 면이라서 이쪽 바위 틈을 다니면서 잘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곳을
참느라고 조금 힘이 들었어요. 여기서 이곳에 그 데빌 타워 와이오밍주 동쪽 맨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몬타나와 사우스 다코타 주 세 개가 같이 거의 만나는 그러한 경계 지점이에요. 내가 이곳을 한 10번 정도를 근처를 계속 지나다니면서 여기를 등한시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국립공원도 아니고 모뉴멘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지가지 하면서 한 10년도 넘은 전서부터 여기를 안 왔었는데 이번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제 여기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로 오니까 참 좋네요. 아름답고 장엄하고 그래요. 여기 이제 그 기록을 살펴보니까요, 5천만 년 전에 이 자체가 화산이 폭발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그 마그마가 계속 솟아올라온 거죠, 그 용암이. 그래서 솟아올라오면서 계속 흘려서 쌓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옐로스톤에서 이 그 라바 LAVA 그 라바 그 현상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용암이 분출돼서 이제 솟아올라오니까 그 하늘 높은 곳에서는 바로 즉시 그 비구름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화산 활동으로 인한 그 열기 또 증기가 솟아오르고 해서 그 하늘에서 그 구름에 그 수증기가 결집이 되어서 이제 비폭풍이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비구름에서 수많은 양의 그 비와 이제 얼음이 쏟아지니까 이제 이 용암이 이제 급속히 식으면서 이제 균열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이 균열이 한 번에 처음부터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용암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흘러나와서 뭐 이런 데까지 이제 전부 바위였었겠는데, 원체 몇 천만 년 전이니까 이제 이게 굴러 떨어지고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자꾸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가늘어진 거죠. 옛날에는 굉장히 그 fat했을 텐데. 그래서 그게 이제 오랜 세월을 두고 이 바위가 그 굳은 용암이 이제 서서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유리가 이제 금이 가듯이 조금씩 이제 금이 가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 이제 저런 현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위에 그 라바의 단면도 각은 사각에서부터 오각, 육각, 칠각까지 그렇게 각이 져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길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부분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서 이제 이 앞에 보이는 이러한 바위가 계속 바위 무더기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이 산이 이제 소멸을 할 날도 있겠죠. 뭐 몇 천만 년 더 흐르면. 그런데 이 근처를 보니까 요 근래에 떨어진 바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때 뭐 수십 년, 수백 년에 한 조각씩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그 저기 뭐예요, 능선 맨 아랫부분에 그 능선 이상은 아무나 올라가면은 여기서 그 레인저들이 발견한 즉시 그 티켓을 띈다고 경고문이 곳곳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락 클라이머들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저기 레인저 오피스에 허가를 미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루트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그 나폴레옹이 프랑스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고 또 그가 이제 그 정권을 잡으면서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가 이제 돈이 필요로 하니까 토머스 제퍼슨 그 미국 제3대 대통령 행정부에서 1,500만 불을 지불하고 한국 남북한의 한 15배 정도 될 거예요. 20배는 좀 안 되고 그 전 지역을 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803년서부터 이 지역을 지난번에 그 콜로라도 로키 산맥 그 파이크스 픽 가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파이크스 그 기병대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을 그 미국 영토를 이제 탐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은 1857년에 탐사대가 처음에 와서 탐험을 했고 그 이후에 1875년에는 그 미국 정부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측지를 하라고 해서 그 지올로지스트가 뭐죠? 그 지질학자를 이곳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연대를 맞춰보면 1875년이니까 1876년 제7기병대가 이 인근에서 그 전멸한 리틀 비콘 배틀필드가 그 역사가 그렇게 짜맞춰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틀 비콘 그 배틀필드가요, 여기에서 거리상으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차로 90분 고속도로로. 그리고 여기에서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300마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500km 정도 되는 것으로 보겠어요. 제가 어제 그 비콘 그 산맥을 넘어왔는데 너무 비가 많이 쏟아져서 안개가 막 다 끼고 그래서 거기서는 촬영을 못 했어요. 그리고 그냥 바로 넘어와 버렸어요. 거기서 해발 3000m가 되는 곳인데 그래서 이건 뭐 매일 어떤 날은 해발 1000m에서 3000m를 막 넘어다니고 이러니까 자꾸 목이 쉬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내일까지 머물면서 이곳을 답사를 한 이후에 저기를 갈 겁니다.